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진행 과정에서 많은 산출물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산출물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 계속적으로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변경 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형상관리라고 합니다. 형상관리는 프로젝트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수행되며,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문서, 스크립트, 개발 이력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모든 산출물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변경을 관리함으로써 프로젝트 생명주기 동안 제품의 무결성과 변경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합니다. 만약 프로젝트 산출물의 변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면 재작업률이 높아지고 납기,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형상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형상관리를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으로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상관리는 크게 형상계획, 형상제어, 형상감사, 형상상태보고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형상 계획은 형상 관리를 위한 밑바탕이 되는 활동으로 우선 변경을 관리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형상 관리를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형상 관리는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를 포함한 요구 사항 명세서, 디자인 명세서 등과 같은 프로젝트의 모든 산출물이 형상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어떠한 항목들을 형상관리의 대상으로 선정할지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형상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형상제어는 형상 항목의 변경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 단계로, 문서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거쳐 변경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변경 요청서는 프로젝트의 기본사항 외에도 변경 요청 내역, 변경의 사유, 변경 수행에 따른 효과가 기술되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와 조직에 의해 승인 혹은 거절되어 문제 발생 시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추적성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형상감사는 형상제어에서 변경 승인된 항목에 대해 변경이 수행된 경우 해당 변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형상감사 보고서를 통하여 관리됩니다. 형상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종합 의견을 담은 감사 결과와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사항들을 기록하며 프로젝트의 각 담당자들이 감사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형상제어와 형상감사는 한 번의 수행으로 완료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형상 항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제어와 감사가 끝나면 보고서의 형태로 기록하여 보고를 하는데, 이러한 활동 단계를 형상상태보고라고 합니다. 이는 형상 항목의 개발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변경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형상상태보고서는 프로젝트 기본정보 외에 베이스라인 상태, 형상통제위원회 활동, 형상통제 현황, 베이스라인 변경 내역, 형상감사 결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리된 보고서는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형상관리 프로세스들은 소프트웨어 툴로도 관리가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서브 버전, Git, 변경 사유를 추적 관리하는 Jira, Redmine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형상관리를 수행한다면 변경 절차와 상태가 공식화되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유가 편리해질 것이며 개발 산출물의 무결성 유지와 체계적인 유지보수의 효과 등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형상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www.softwa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방법론 관련 툴의 적용에 관한 문의는 소프트웨어 공학기술팀 송원민 책임으로 연락 바랍니다.